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6월 7일 그 47주 만에 이제 첫 번째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만 서로 함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이제 안전 그 예방 방역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지난 10일 금요일에 이제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집단 감염자들 이제 발생으로 인해서 13일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17일 이제 앞으로 수요일까지 이제 5일간 4단계 럭다운을 발표를 해서 이번 주일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늘 말씀드렸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나라에서 좀 백신 주사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뭐 실제로 사회적 면역력을 확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변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 기능을 잘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서로의 이제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 우리가 좀 해봤었는데 지금 스콧 교회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는 예배 후에 방역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 바깥으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당 안에서 335 모여서 좀 이제 안부도 묻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밖에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찬양팀 같은 경우 이제 짐을 정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예배당을 벗어나서 바깥쪽에서 또는 뭐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교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간 또 우리가 셀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럭다운이 또 발생했지만 1년이 거의 다 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드려야 됐던 우리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뭐 셀 모임 등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예배당 예배는 못 모여도 우리가 이제 셀로 모이는 영적인 가족,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가족들을 잘 섬기고 세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셀 모임의 형태는 원래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약속한 장소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몇몇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모였는데 또 몇몇 분은 뭐 온라인으로 참가를 하든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그 이 모임의 그 환경에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가족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체들의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의 돌봄과 또 성경과 이 역사를 교육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둘째 주 같은 경우 이제 매달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사역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셀 사역에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교회로 모이는 게 향방 없이 그저 모여서 그냥 종교니까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우리가 뭐 이렇게 멈추게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말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체들을 그 생명들을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주간에 우리가 이런 일에 더 기억을 하고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둘째 주간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셀 속에 더 이렇게 소외되거나 또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는 사람이 없이 다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또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 베레아 오늘 성도들처럼 또 성경과 역사를 통해 되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 요약 결단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아주 건전한 이 삶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요 성도로서 다른 뭐
어떤 일과 대치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일구하고 행해야 될 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게 있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라는 게 뭐 순식간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을 항상 그 후손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고 정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이제 미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 요약 결단의 시간들을 열심히 우리가 꾸준히 행해 가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셀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깊이 나누는 그런 일로 여러분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돕기 위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갈 수 있도록,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묵상의 자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매번 우리 사이트에 늘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을 활용하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또 폭넓게 여러분들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예배 말씀이나 또는 우리 이 새벽 묵상 말씀이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접속은 우리가 쉽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되새기고 반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핑계일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시간. 그러나 내가 적어도 뭐 다른 뭐 영상이라도 하나 두 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 핑계와 변명을 만들기보다 우리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신 이 영적인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뭐 이미 지난주에 또 오셨던 분들 같이 또 이렇게 이런 온라인 모임에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당 모임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처럼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날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늦춰졌지만 2시 반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런 귀한 시간들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멜번 시티의 CBD 안에 있는 스코처치에서 항상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가 이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계속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우리의 약속들을 잘 실천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예배당 예배 말고도 지금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영상으로 준비된 예배가 교회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2시 반에 시작할 때 찬양과 경배를 시작하면 찬양과 경배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난, 뭐 20분 정도 지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또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관한 영상이 올라오고, 또 말씀이 보통 1시간 정도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교회 소식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에서 드리나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장소에서 드리나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도전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주간이 이제 벌써 셀 두 번째 주간이라고 그랬죠. 이번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이 앞을 보면 어떨 때 너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미래가 참 깜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걸어온 뒤안길을 보면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거의 뭐 1년이 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막막하고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기까지 걸어온 이 길들을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도 없는 그 미래의 막막한 어두움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 이 폭풍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뭡니까? 이 세상을 이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마인드를 가진 게 성도고 그게 바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라는 이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 그런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면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나와 함께하는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혼자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성도들을 불러 세우셔서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주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여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